자, 셀트리온인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다들 알죠? 다들 아는데, 오늘 지금은 이 셀트리온의 그림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세력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상하면서 한번 주가에 대해서 중요한 변곡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초부터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2008년도에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2,190원짜리 주가 자체가 이때부터 갑작스럽게 이제 튀면서 우리가 사실 2,190원, 요 정도에서 이제 19,000원까지 올라갔다면 1차적인 뭐랄까요? 여기에 이 부분 자체에서의 뭔가 한번 큰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이 2,000원, 3,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만 원까지 올랐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이 거래량, 이 거래량은 상당한 거래량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죠? 여기 앞에서도 그렇고. 근데 요 거래량이 이제 지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요거는 상당한 내부자들의 추가적인 매수였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뭐 차명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이라고 좀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진행이 돼가지고 2010년도, 2011년, 2012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또 박스를 그릴 수 있는 구간이 한번 존재를 해줘야 됩니다. 아, 요 구간이 될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요렇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요게 대주주 및 내부자 물량이라고 가정하고 추정을 한다면, 그 다음에 그림을 만들었던 것이 여기 요런 그림이 지금 이루어지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요 그림 안에서도 우리가 그림이 좀 나옵니다. 중요한 변곡을 제가 한번 꺼볼게요. 요런 자리가 이제 변곡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제 44,800원, 45,000원.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요거를 다시 2014년도 8월 달까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 지금 요 자리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 요거 주봉을 다시 돌려볼게요. 그럼 어때요? 가장 많은 거래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2013년도 후반, 여기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서 여기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이 물량 자체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는 매수일까요? 매도일까요? 누군가는 매도를 했고, 누군가는 매수를 했겠죠. 하지만 많은 거래, 체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군가를 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걸 돈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지금 6053676. 그러면 최저가로만 잡읍시다. 25914.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5천억이 있는 거예요. 1조 5천억이 여기 하단에서 터졌어요. 누군가는 1조 5천억을 팔았겠지만, 누군가는 1조 5천억을 사줬기 때문에 거래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는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돈이 들어왔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봤던 지금 이런 자리까지는 안 내려오겠죠. 왜냐하면 여기 들어왔던 돈보다 여기에 들어왔던 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이 자리는 상당한 지지 권력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 안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지 자체, 요 뒤에 그림의 지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고가 권력은 닫혀져 있는, 요 자리로 그대로 닫혀져 있는 상황이고, 요런 작은 박스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들어줬던 요 봉들은 뭡니까? 요거는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이익 실현 물량이 될수 있겠죠. 그럼 52,000원만 넘어간다면 이건 시세가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자, 봤죠? 자, 37,000원의 지지가 나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 그림이? 52,000원대를 52,700원이었는데,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 여기 이게 있었구나.
등락이 있었어요. 요 자리죠. 5만원으로 바뀌었죠. 5만원대를. 권리락이 있었기 때문에 5만원이죠. 요 자리, 아까 요 자리 체크를 했으니까. 5만원대를 지금 돌파해서 갔는데, 5만원을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 자, 왜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지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5만원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보세요. 봉을 보세요. 돌파하려고 하다가 실패. 돌파하려고 하다가 실패. 돌파하려고 하다가 실패.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 머리를 딱 걸쳐버려요. 요 봉이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5만원 시작을 시가 5만원, 저가 38,000원 찍고 반등 나와서 올라갔다 요래 걸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봉이 이해가 되세요? 이쁜 봉을 만들었다. 이쁜 봉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주봉, 주봉이나 월봉에는 안 나오지.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격을 봤을 때 지금 매집 가격은 얼마? 한요 매물대, 지금 한 45,000원대 매물대가 상당하고, 내부자들은 요 밑에 가격대가 상당하고, 지금 이거는 내부자도 있고 세력도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변곡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45,000원. 45,000원 두 배는 얼마입니까? 9만원이죠. 9만원까지는 배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9만원까지. 그렇지. 자, 요걸 다시 보면 9만원. 아이고, 아이까지 다안 떴네. 자, 9만원, 어때요? 9만원이 저항이죠, 또. 빵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이해가 되시죠? 요런 그림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요런 그림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9만원대가 일봉상에서도 9만원을 딱 체크해놓고 보면 어때? 돌파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서 또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이,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는 이제는 아시겠죠. 앞에서, 매집에 대한, 세력에 대한 매집당 45,000원이라 쳤을 때 TP 가격 두 배잖아요. 두 배니까 9만원. 한번 걸리는 거죠. 9만원이 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확 빠져버리죠. 근데 이게 여기 더 빠지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요 자리. 한요 밑으로. 67,000원 밑으로는 오히려 매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과매도 구간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가 되시죠? 요딱 빼고 요로 올라가는. 지금 여기에 이제 저항이 또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번에 또 다시 한번더 얘네들이 그림을 상당히 크게 그리는 겁니다. 사실 1조 5천억, 1조 2천억 정도 들어가 있는 선의 자리라면, 이래 쉽게 끝나진 않아요, 그림. 자, 여기 밑으로 다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밑에는 오히려 과매도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로 볼수 있는 자리. 이렇게 꺾었다가 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자리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런 봉들이 제가 이 과매도 밑에 이 구간이 중요하다는 거 얘기하는지. 이 그림에서 드러나. 요번에 돌파하려고 또 올라가는 겁니다. 요번에는 돌파 한 번만에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눈에 보이는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요런 거는 뭐냐?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거래량 거의 없잖아요. 이거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이쁘게 그리면서 개인들을 떨어내면서 우리끼리 이쁘게 해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맞고 빠지죠. 한 번만 못 들면 됐죠. 그림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그림은 한 번만에 안 됩니다. 페이크가 있어야 돼요. 페이크가. 일부러 여기서 돌파를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다시 한번더 꺾었다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번에 시세 제대로 붙겠죠. 18만원까지 가는 건데요. 왜냐, 9만원 두 배에 18만원이네. 중요한 변곡을 체크해놨는데 다 걸립니다, 지금. 18만원. 정확하죠? 18만원에서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더 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림을 이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변곡이 또 생겼죠? 어딥니까? 요건 그냥
해놓고 여기가 또 변곡이 되는 거죠. 14만원, 15만원 밑으로 또 공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시세를 안 주고 그냥 올라가 버리네. 지금 이 자리부터 또다시 그냥 랠리를 펼쳐버리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하려고 할수 있는 물량이 여기 위에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요 봉, 요런 가격대 위로는 이익 실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세력의 입장에서. 대주주는 들고 있을 수 있지.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는 물량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자리가 꽤 밑에가 지금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의 입장에서 좋은 자리가 일단은 이 18만원 자리는 앞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변곡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무 눈에 보이는 이런 18만원 지지가 아닌 9만원대 지지를 보면 이렇게 어때요? 한번 지지를 받고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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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18만원에서도 지지를 받고 곧장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박스를 연출하는 옆으로 횡보를 조금 붙이는 그런 상황이 좀더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세력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최초의 매집이 이루어진 게 45,000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9만원이거든요. 9만원의 흐름, 요 변곡이 상당히 중요했고 45,000원이 최초, 그 다음에 9만원 다음에 18만원이잖아요. 18만원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형성되는 기술적 반등이 올라왔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요런 자리가 걸린다는 것은 세력이 이탈하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거래량에 대한 측면에서 세력 입장에서 한번 제가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